이야기하는 아이들의 학생인 최준정이라고 합니다. 네. 오늘은 수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거란 미지수가 두 개인 일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두 미지수 중 하나를 없애는 것을 수거라고 합니다. 수거 방법 중에서는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습니다. 그중에서 오늘은 가감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감법의 예시는 이렇게 연립 방정식이 있으면 두 x와 y 중에 문자를 하나를 정하여서 예를 들어서 x를 없애고 싶으면은 x의 개수가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로 하여서 만들면은 그 x 부호가 사라지고 y만 남게 돼서 y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. 또 x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아까의 방법처럼 y를 그렇게 바꿔서 하면 됩니다. 분식의 성질에는 양분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. 가감법을 이용하여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방법까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일단 소거할 문자를 정하고 네. 실제로 소거할 문자의 개수에 절대값이 같으므로 방정식의 연자에 적당한 수를 곱합니다. 세 번째로 소거할 문자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이면 더하고 소거할 문자의 개수의 부호가 같으면 뺍니다. 그리고 남은 문자의 값을 찾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은 한 번에서 구한 값을 그대로 두 방정식 중 간단한 식에 대입하여 다른 미지수의 값을 찾습니다. 그리고 방정식의 문제를 하나 소거할 때는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